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오늘 드디어 닭봉이 닭장지러 왔는데요. 아, 안개가 너무 멋있고요. 우리 닭봉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우선 닭봉이가 잘 있는지 가볼게요. 잘 잤는지. 닭봉아, 봉이야, 벌써 나갔나봐요. 무이는 다 먹고 지금 또 없네요. 벌써 나갔는지. 봉이야, 오늘 집 져주러 왔다. 봉이야, 봉이야, 어디 갔니? 오늘 너 예쁜 집 져줄게. 아우, 안개가 꼈으니 더 보이지도 않네요. 오늘 우리 동생이 또 수구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힘들다고 하시네요. 뭐 요즘 안 비싼 게 있나요? 자재값만 47만원이고요. 우리 동생 인부 인건비 두 분분량 나가야 됩니다. 닭봉이는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 이거 거금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아이고, 매실밭에 여기 장소를요, 매실밭 옆에 좀 양지바른 곳에 지으려고 합니다. 크게는 못 짓고요. 닭봉이하고 닭봉이 부인 일곱, 이 수탉은요 부인을 일곱을 거느릴 수 있대요. 6, 7마리 돼야 돼. 어, 그래? 9마리까지. 어머나, 수탉 한 마리에 암탉 6, 7마리 넣고 9마리까지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닭장이 지금 조그맣게 하니까 일단은 동생 내서 암탉 2마리 복붕이 동생 내서 암탉 2마리 일단 닭봉이에게 선물할 겁니다. 동생 내서 암탉 2마리, 닭봉이 부인으로 두 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파이프 목재 철망. 기초 작업 2.6, 2.6 이렇게 정사각형입니다. 바닥은 평평해야 되고요. 물이 잘 빠지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양지 바르고. 닭들이 흙을 좋아하니까 흙을. 닭장은 적게 시작하고요. 요 매실나무, 매실밭을 울타리를 쳐서 매실밭 안에서 방목할 생각입니다. 어? 다시 원래 비워줘. 높이에 맞춰야 되고요. 지금 매실밭이 수평이 약간 기울어져서 수평 잡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물은 잘 빠지겠죠. 쟤 들어왔어, 수탉. 먹이를 얘 안쪽으로 뿌려주니까 새소리 나면 도망갔다 또 와서 먹고 들어오네. 바닥을 평평하게 수평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매실밭 바닥이 약간 기울었거든요. 물은 잘 빠지는데.
전기가 텃밭에 있어서 또 이런 공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해요. 첫 번째 조건은 전기부터 놔야 돼요. 닭봉이가 농장이 조용하니까 스며들었다가 오늘 새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무서운가 봐요. 괜찮다. 닭봉아 괜찮아. 밥 먹어. 밥 먹어. 지금 어머나 지금 암탉도 왔네요. 암탉이 왔어요. 어머나 저 얼굴 아직 못 봤는데요. 아, 새색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봉이는 지금 뭣도 모르고 먹이 찾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여기 새색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봉이. 오늘은 우선 한 마리만 데려왔고요. 봉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오늘 아주 신방까지 차립니다. 아우, 세상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저도 얼굴 못 봤어요. 지금 이제 뚜껑 열으면 이제 얼굴 보일 텐데요. 어머나 지금 기다려야 되죠.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아우 세상에. 어머 너무 반갑다. 봉이 색시 아우 너무 반가워. 어머나 둘이 왔어요.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둘. 봉이 색시 두 명 왔어요. 어머나, 아우 세상에. 지금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따가 지금 흰색이 좀 보이고요, 얼룩이가 좀 보이거든요. 어머나, 봉이 색시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봉이는 지금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 지금 즙은 함석즙을 다 올렸습니다. 멋있죠? 나무가 지금 여기도 누가 잡았는데? 응? 아니 지금 뭐? 그저 매실나무 옆에 자리를 잘 잡았은 것 같아. 매실나무 같아. 잘 잡았어요. 매실 꽃이 피면. 동생 너무 멋있다. 우리 동생 최고. 못 들었구나. 노래 한 곡 하고 내려오라니까. 아 멋있네. 저 수탉이 횡재한 거야. 내가 횡재한 거야. 끓이, 끓여, 끓이. 끓이. 암탉 입주식입니다. 암탉 왔어요. 닭봉이 색시 두 명 왔어요. 아, 끊어 있어. 응, 끈. 짜잔. 어디 인물 좀 보자.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주 뽀여가지고 이쁘네. 응? 야. 나도. 어머머. 둘이 치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얘도 이쁘게 생겼네.
언제나 괜찮아. 제 청개야? 청개랑 같이 놀아도 되는지 괜찮은 거? 청개씨가 나왔네. 이쁘다. 신비롭다. 색깔이. 어째 이쁘다 했더니. 얘는 청개 아니야? 오글개. 오글개? 오글개? 어머, 그럼 제 스타일하고 어울려? 얼굴 청개하고. 아우, 이쁘다. 집어넣고. 아니, 문 닫을 거니까 뭐, 아무것도 되잖아. 뭐? 아, 저, 제가 들어. 열어놔야 제가 들지. 스탁 세면 되는 스탁이 들어야 되니까. 아,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니네가. 좀만 참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축하한다. 반갑다. 아유, 드디어 잡혀왔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 여기가 사는 게 더 좋을 거야. 맨날 돌아다니다가 갑갑하겠다. 봐, 응. 안 넘었으니까 금방. 응? 안 타겠으니까 금방 좋아가지고. 아, 그래?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응. 그래, 아유, 얼마나 외로웠니? 아유, 응. 두 마리씩이나. 청개 부인하고 오글개 부인이네. 그 안으로 들어가네, 또. 응, 안으로 간 대로 들어가네. 응, 이거 돼. 이거만 빼면 돼. 응? 응? 이거만 빼면 된다. 응, 어, 내가 구리 저기 할게. 구이 요금으로다. 아. 그래서 내가 날씨가 어두우니까 일찍 들어온 거야. 오늘 밥도 안 줬더니 일찍 와서 자다가 잡혀왔네. 아, 엄청 커요. 돌아다니면 잘 먹어가지고. 잘생겼어, 아주. 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응. 아유, 다행이다. 혼자 있다가.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아. 아유, 축하한다, 우리 달봉이. 닭봉이. 밥만 주면 돼요, 응. 물 한 개. 나도. 아, 물은 더 그냥 부어주면 돼요. 물 버주고 쌀 좀 뿌려놓고 그래 가면 되겠네. 나중에 사료로 해야 되지? 응. 아유, 네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야. 응. 좋아? 닭봉아, 봉이야. 너도 봉 잡았지? 나도 봉 잡았다. 아유, 쟤 때문에 아주 한 3주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떠들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지. 응, 좋아? 쟤네들은 아주 찍소리 못하고. 아니, 고기 좋아하네. 그 아늑하게 해주니까 좋아하네. 봉이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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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방 차렸는데 어때? 오늘 드디어 봉이 닭장 짓고 봉이 모셔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급박했던 순간을요,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동생이 봉이가 마침 일찍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단숨에 한 주먹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여기 넣어줬더니 좀 좋아서 저런다는데, 지금 청계 부인하고 오울계 부인하고 둘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울계 부인은 저 집단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요. 피곤했던지 쏙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안 보여요. 저 집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 부인이 가서 들여다보고 봉이가 들여다보고 그러네요. 어디 몸살 난 건 아닐까요? 지금 저렇게 청계 부인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궁금한지. 저도 궁금하네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지금 8시간을 기다렸어요. 지금 신랑 기다리는데 8시간 기다렸고요. 닭장 짓는데 아침 9시에 와서 지금까지 한 8시간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청계 부인이 걱정이 엄청 되나 봐요.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고 있네요. 저렇게 들여다보고 쏙 들어가서 안 나와요. 지금 피곤하고 놀랬는지. 이 봉이가 야생으로 1년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갇혔는데 잘 적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잘 지내라. 오늘 밤 잘 지내고. 아줌마 또 며칠 있다 올게. 응? 듣는 것처럼. 어머나, 귀를 갸우뚱 하면서 듣는 거 봐. 봉이야 잘 지내. 청계 부인하고 오골계 부인하고 잘 지내. 응? 뭐 모임 먹고 푹 쉬어. 잘 지내.